너가 가정을 잘 다스리려면 몇 살까지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될 거냐? 그죠? 내 가정을 잘 다스린다라고 하죠. 가정을 잘 다스리려면 네가 지식이 풍부하지 않으면 가정을 잘 다스릴 수가 없어. 내 지식이 갖추어지지 않고는 뭐가 옳은 건지 모르기 때문에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아무리 잘 다스리려고 해도. 이건 네 깐으로 잘 다스린 거지. 그것도 우리가 사회가 이것이 맞는 거라고 이게 본고로 해가 그대로 따라가려 하는 것이다든지, 요걸 아는 거죠. 요렇게 해갖고 안 했나요? 했는데도 안 됐던 겁니다. 왜? 이 사회가 지금 윤리라든지 이런 거를 꺼내놓은 거는 그 지금 우리가 그저 살아가면서 요 시대에 만들어 놓은 이거를 윤리라고 치는 거죠, 시대적으로. 요것이 그러면 3년 전에 윤리로 한 거냐, 3000년 전에 윤리로 한 거냐, 요거에 따라서 오늘날은 엄청나게 틀리지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을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거를 바탕을 하는 것은 이것은 걸음으로 삼아서 오늘날의 우리 윤리를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같이 사회가 급변할 때, 이럴 때는 윤리가 얼마만큼 빨리 바뀌어야 되느냐 하면, 멀리 잡아줘도 30년에 한 번씩 바뀌어줘야 되고, 이제는 100일에 한 번씩 바뀌어줘야 돼. 이 윤리가. 그래야지 지금 이 살아나가는데 한경에 맞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강산이 100일마다 지금 바뀌니까. 네? 과거에는 10년의 강산이 변했잖아요. 그럼 10년 만에 윤리가 바뀌어줘야 되고, 요 소리입니다. 세상이 바뀐다라는 거죠. 요런 것인데, 요건 요까지 가고, 너무 또 깊이 가면 그럴 테니까. 아까지게 설명을 한 것이, 우리가 언제까지 갖추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공부할 때는 가정을 잘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공부할 때는. 우리가 공부할 때 가정을 잘 다스리고, 뭐, 이렇게, 아니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언제까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20대까지, 10대까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30대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40 초반 되면은 이제 내가 펼치 보려고 하는 때가 되는 거죠. 30 안에는 아직까지 내가 분별을 해갖고 이게 맞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연습해 볼 수는 있어도 이것도 내 공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0대가 되면 내가 펼쳐보는 거예요. 한번 인자부터 내 실력을 펼친다. 40이 되면 부록이죠. 요때가 돼야 인자 네가 한번 펼치 볼수 있는 그런 분별이 일어날 때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펼쳐 보니까 네가 30대까지 열심히 갖춘 것이 실력이 있다면 정확하게 여기서 표시가 나요. 이래서 50대가 될때 너는 인자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너가 잘 갖추어 가고 있다면 어떻게 되냐? 그 안에 내가 가정을 갖추었다면, 네가 바르게 공부를 하면서 이 세상을 가고 있었다면, 가정은 저절로 갖춰집니다. 왜? 내 생활이 틀린 방법으로 가지 않았거든. 바른 길로 지금 가고 있어요. 내가 겸손했고, 내가 공부를 하고 있을 때는 항상 겸손한 게 근본이에요. 잘났다고 고개 쳐드는 게 아니고 배우는 자세로 상대들을 대하라. 이러면 내 공부는 네가 억지로 찾지 않아도 네 앞에 다 온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나이가 이 40이 됐는데도 갖춤을 못 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갖춤을 못한 것이냐? 내 앞에 오는 무엇이든 내가 겸손하지 못하게끔 대했기에 네가 갖추지 못하게 된 것이다. 내가 어떤 인연이 왔는데 이 사람한테 겸손하게 바른 자세로 대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사람한테만 내한테 줄 거를 가져온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내한테 주는 건 30%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30%를 내한테 주러 왔는데 여기에 겸손하게 내가 잘 받아들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당신 뒤에 실력자를 내한테 소개합니다. 그 사람한테 겸손하게 잘 하니까 여기에도 오는 게 30%예요.
여기에 잘 하고 나니까 그 뒤에 사람하고 연결이 돼요. 여기서 40%가 와서 내가 다 갖추게 되는 그 사람한테 있는 환경을 모든 것을 내가 전부 다 얻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내 앞에 지금 온 사람한테 내가 좀 시금방지든지 조금 이렇게 뭔가 행하는 게 조금 겸손하지 못했고 뭔가 조금 틀리게끔 내가 좀 잘났다 한 것 같으면 요 사람 선에서 끝나버리고 뒤에 사람의 뒤에 연결해갖고 있는 에너지를 내한테 끌고 오지를 않아요. 진짜 얻어야 될 건 그 뒤에 있고 더 진짜 얻어야 될 건 그 뒤에 있게끔 돼가 있거든요. 이건 3차원이라 항상 3단계로 이루어져 가 있습니다. 인 대자연의 법칙을 우리는 지금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나는 여기에 있어도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필요한 걸 다 가져오게 돼가 있어요. 이런 걸 못 얻은 거는 생각을 안 하고 나도 노력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네 노력한 걸 전부 다 갖춰놓은 게 껍데기 30% 안에서도 그것도 다 못 챙겼더라 이 말이죠. 그걸 실력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너는 잘못됐다. 너는 대자연에서 준 에너지는 어마어마한 에너지인데 네 실력은 고작 껍데기만 건들고 있었으므로 너 힘을 쓰지 못한다. 요래 되는 거죠. 그래서 수신제가 요거죠. 수신제 이제 뭐 그걸 또 잘 이제 나는 표현을 하네. 수신제가 지구평천하라는 것은 너를 갖추어야만 너 주위를 갖출 수 있는 겁니다. 내를 안 갖췄고는 주위가 절대 갖춰지지 않는다. 내 하는 행위 발라야 주위는 저절로 다스려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에디슨이는 어떻게 했느냐면 내가 공부한 게 내 재주만 갖고 파고들은 거죠. 사람을 대하지 않았어요. 기술자 행위밖에 안 했다라는 거죠. 그건 쟁이. 지도자가 된 게 아니고 기술자입니다. 기술의 재능만 이것만 가지고 믿고 가다 보니까 사람을 대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유명하고 인기가 있고 그만한 이 재주를 가졌는데도 사람들은 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집안에 내 가족도 나를 인정 안 합니다. 전부 따마는 잘 만드는데 내 마음은 하나도 모르거든요. 이놈이. 사람 마음을 모르면 지도자가 되지 않는다. 에? 이거에 내 공부를 하라는 건 그 재주는 하늘이 줘서니 스스로 있을 거니까 네가 노력해야 되는 건 사람하고 상대하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재주는 하늘이 준 거에 네게 아니에요. 이 재주가 있으므로 어떤 사람들이 내한테 오게 돼가 있는데 내 그 재주를 부리면 사람이 와요. 오면 너는 이 사람을 대할 줄 아느냐. 이것은 네 공부를 해야만 그게 가능해. 사람 대하는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네가 재주를 부린 만큼 사람이 올진데 이걸 보고 오는 사람한테 네가 겸손하면 네가 필요한 것들을 공부를 다 갖다 준다 이 말이죠. 응? 이거를 내한테 들어오는 것마다 내가 겸손하게 받아 먹으면 이것이 네 실력이 되고 이렇게 해서 큰 이 사람들을 만나도 앞으로 또 대할 수 있는 이런 내 자격을 갖추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이걸 흡수할 줄 안다면 세상은 자동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큰 대내외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 응? 네가 지구를 다스리고 이 크게 이 뭐 이래 되는 게 아니고 이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볼 줄 알고 구석구석 환경을 보고 이거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려면 너가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사람을 대할 줄 아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요게 뭐 이렇게 그 뭐 내 마음을 다스리고 네 마음을 네가 다스린다고 해서 네가 무식한 게 다스려지나요? 우리 공부하는 원리를 알아야 되죠. 겸손하라. 겸손한 것부터 배워라. 왜 겸손해야 되느냐?
이 원리를 알아라. 내가 겸손해야 되는 것은 내가 사람한테 대접을 받고 싶어 하듯이 저 사람도 사람이니라. 그 사람을 겸손하게 대하라. 자동으로 뭐든지 이루어지는 것은 그때부터 시작한다. 응? 네가 대접을 받고 싶다면 저 사람을 대접하라. 저 사람을 대접하면 나는 스스로 대접받나니. 이게 겸손의 이유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존엄성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한다면 나는 존중받지 못한다 이 말이지. 존중받지 못하면 저 사람한테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내한테 주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성장치 못하는 거로. 그래서 내가 힘을 못 쓴다. 나이는 먹고 있는데 나이 먹은 만큼 힘을 못 쓴다 이 말이지. 우리는 에너지를 주고받는 그렇게 해서 상대의 힘을 받아서 내가 힘쓰는 겁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쇠가 빠지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본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중요시 여겨라. 그 소리들이 나중에 이제 그 뭐 이렇게 석가가 이야기했다면 네 앞에 있는 자가 부처라고. 이 말이 그 소리입니다. 요런 비유, 요런 비유, 요런 비유들이 있는 것을 그걸 잘 풀어서 네 공부하라고 한 건데 왜 부처인지 인자부터 모르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자가 왜 부처인지 저 사람이 내한테 도움 주거든요. 응? 네 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도움 주는 거지. 하늘에 뭐 이렇게 그 저 도깨비가 내한테 와서 도움 주는 게 아니고 네 앞에 사람이 나한테 도움 주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뭐가 지구 알겠죠? 수신지가가 치구 난 지구가 평창 편안하라는 줄 알았지. 그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바르게 풀어가면 원리가 나오죠.